할렐루야, 교통사고로 인한 마비를 치유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중인 전도단 전도 간증입니다. 수사역에서 60대 타교인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26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오른쪽 반신마비가 오셨습니다. 마치 나무 토막을 끌고 가듯 다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전도단이 가서 치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활짝 열려서 치유 기도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였더니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오른쪽 팔에 마비가 풀어져서 앞뒤로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닥에 붙은 듯이 끌고 다니던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서 다리를 들어올리고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전단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마비를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고 영혼의 새해를 행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